중국 안후이상 링콴 출신의 4살짜리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팔에 고무줄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선 그녀 할머니는 그녀의 팔 주변에 있는 빨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. 처음에 의사는 이게 감염이나 알러지에 의해 악이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. 의사는 그녀의 팔을 검사해보더니 고무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물론 처음에 그녀의 부모님은 이를 믿을 수 없었죠. 리디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저장 의과대학의 어린이 병원에서 검사를 추가로 받았으며 그 진단은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스캔을 해보니 피부 아래에 고무줄이 있었던 것이죠. 리리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고무줄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고무줄 결국 수술로 제거했다고 합니다.